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t 3 Conversation. 우리가 지난 시간에 Eat What Drink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걸 가지고 의문문 만들고 답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eat는 어떠한 동작이죠. 이러한 동작은 do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do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빈도 부사가 왔어요. Do you often eat lunch in the park? 자, 이런 거 들을 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do you니까 아, 물어보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물어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do you 아,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often이 나왔으니까 자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of 10의 결합으로 10번 정도여서 종종 자주 라는 뜻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eat lunch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in the park이니까 집이 아닌 공원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단어 순서대로 그림을 떠올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자, 여기서 you는 한 명도 되지만 여러 명도 돼요. 영어에서의 you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우리말은 너와 너희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eat lunch 떠올리시고 그 전체 공간이 어디예요? In the park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in the park으로 그 혀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게 여름이 될 때는 혀가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Margaret, yes, we do. 자, 물어볼 때 you라고 물어봤다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래서 we d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Charles, no, we don't. We always eat in the restaurant. 자, in the restaurant에요. 식당 안에서 먹을 때는 in이죠. at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건 식당 밖에서 저기 있는 식당이라고 가리킬 때 at을 쓸 수 있어요. always는 all과 ways의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길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됐어요. no, we don't 라고 말하고 끊어도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가능한 길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We always eat in the restaurant. 자, 대답할 때는 lunch 이런 거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공원에서 먹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식당에서 먹는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다시 가상현실 듣기로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 직접 생각을 하시고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Do you often eat lunch in the park? Yes, we do. No, we don't. We always eat in the restaurant. 이럴 때 이 그림 같은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Does Mike eat breakfast every day? 자, 마이크예요. 자, 이름은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객관화시키긴 한데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은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려고 서술어에 쓴다고 그랬죠. do에는 es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does가 됐죠. 그래서 기존 문법과 달리 제 문법에서는 does가 시제를 나타내고 주어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main verb가 된다고 그랬죠.
Does Mike eat breakfast every day? Dorothy, yes, he does. Joseph, no, he doesn't. He often skips it. 자, skip이라는 거는 건너뛰는 거예요. 아침을 먹지 않고 거른다는 의미로 skip을 씁니다. 여기서 eat은 breakfast를 eat이라고 한 거죠. 다시 가상현실 듣기로 해봅니다. Does Mike eat breakfast every day?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침 먹는 상황을 떠올리셔야겠죠. 그리고 매일이라는 상황도 떠올리셔야 돼요. Every day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Does Mike eat breakfast every day? Yes, he does. No, he doesn't. He often skips it. 자, skips it 하면 그거를 안 먹고 건너뛰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drink tea every day? 자, 이런 말 했을 때 tea를 마시는 상황, 이러한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Every day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달력이 넘어가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Do you drink tea every day? Lisa, yes, I do. Thomas, no, I don't.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자, drink가 계속형이니까 every morning 같은 게 오는 거죠. 이 계속형일 때는 빈도부사나 every나 이런 걸 써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Does Susan often drink orange juice? 자, 오렌지가 아니고 orange죠. 그리고 juice. juice 같은 경우는 액체잖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 glass 같은 단위로 셉니다. A glass of juice 이런 식으로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가 주관적이죠. 그래서 주관명사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어가 없습니다. 세고 싶다면 a glass of orange juice 라고 하는 것이죠. 자, Susan 이름이고 주관인데 객관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 명이니까 원래가 주관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서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꿔줍니다. 객관화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Nancy, yes, she does. Christopher, no, she doesn't. She rarely drinks juice. 자, rarely는 빈도부사죠. rare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rare는 드문 것이고 rarely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거의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drinks라고 s 나와야 되죠. she니까 s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주관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서술어에서 s를 붙여서 객관화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죠. does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가상현실 듣기로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orange juice로 바뀌면 되죠. Does Susan often drink orange juice? Yes, she does. No, she doesn't. She rarely drinks juice. 자, 이번에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WH questions.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lunch? 자, do로 물어보는 거 앞에 WH가 오면 되는데 what 다음에 time이 왔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what보다 what time을 물어보죠. when이라는 것도 있는데 when은 언제라는 것이고 what time은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쓰죠.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lunch? 그러면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구체적인 시간으로 답하면 됩니다. We usually eat lunch at 12:30 p.m. 자, 이거 읽을 때 12:30예요. 여기 써 있죠. 자, 가상현실 듣기로 해볼게요.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What time예요? 그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do로 물어보는 의문문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lunch? We usually eat lunch at 12:30 p.m. 12:30라고 하면 시계에서 12시 반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떠오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의문은 How many cups of tea do you drink a day? 자, how도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how many cups 라고 하죠. 그리고 of tea 라고 했어요. 아까 이 tea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술을 세야 할때 단위로 센다고 그랬죠. tea는 보통 컵에다 마시기 때문에 컵을 씁니다. 그리고 of로 연결을 한 것이고요. A cup of coffee 또는 a cup of tea인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잔이잖아요. 그래서 two cups of tea, three cups of tea인데 그것이 two나 three가 숫자가 many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how many cups of tea do you drink a day? 뒤에 거는 뭐큰 차이가 없죠. 앞에 것만 길어졌어요. I drink five cups of tea a day. 자, 이렇게 how many로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가상현실 듣기로 하면 how many cups of tea를 먼저 떠올려야겠죠. 그러면 cups of tea인데 그게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do you drink a day가 되는 거죠. 다시 가상현실 듣기로 자, 다섯 잔을 떠올리세요. I drink five cups of tea a day. 자, 한 번에 다섯 잔이 아니죠. 하루 종일에 걸쳐서 다섯 잔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A clock은 of clock을 너무 자주 말하다 보니까 줄여서 쓴게 a clock이 된 겁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가상현실 듣기, 즉 들리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야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영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